밖에 달려나가 보니까 요만한 생선 박스에다가 그 아기를 얇은 이불로 싸서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. 저체온 놓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하나 지나갔어요. 박스가 생선 박스란 말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. 아,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겠구나.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. 어떤 아이 전화가 왔습니다. 목사님,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약탈났습니다. 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야, 그러지 말고 너도 오고 얘기도 와라. 어떤 아이는 자기 교복 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탯줄 그대로 이렇게 막 데리고 왔어요. 위험으로 아버지 없는 아이를 출산한 엄마들은 거의 우울증이 다 와 있습니다. 그 중에 출산 우울증 굉장히 무서워요. 출산 우울증 아이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니까.